안녕하세요, 음곡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아이패드 액세서리에 대해 리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펜슬 보관에 특화된 케이스를 볼 거예요. 두 번째는 짜플 펜슬을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왜 필름을 안 쓰는지 필름과 그냥 화면의 차이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사실 아이패드 미니를 중고로 사면서 지난 사용자분이 케이스를 주셔서 한번 리뷰를 해봅니다. 내부는 스웨이드 재질로 부드럽고 마감이 좋습니다. 자력도 짱짱해서 붙는 힘이 좋아요. 커버를 열고 닫을 때 자동으로 잘 켜지고 꺼지고요. 이 케이스의 특징은 펜슬 수납부가 탈착이 되는 거예요. 앞뒤로 자석으로 잘 붙어요. 아무래도 밖으로 노출된 기존 케이스보단 안정감이 있어요. 커버를 삼각형으로 말아도 자석으로 잘 붙어서 패드를 높은 각도로 세우거나 필기를 위해 눕혀도 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웠을 때 덜렁거리는 펜슬 고정 부분이 이렇게 떼어져서 시야에 거슬리지도 않고 붙어있더라도 자석으로 고정시킬 수 있답니다. 애플 케이스와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을 보자면 애플 제품은 꺾는 부분엔 스웨이드 없이 마감이 되어 접히는 유연함이 더 좋았고요. K안의 커버는 접히는 부분이 스웨이드 재질로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접을 때 약간 두꺼운 느낌이 있죠. 애플과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지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그동안 애플 제품만 구매한 이유는 바로 이 마감의 내구성인데요. 1, 2년이 지나도 벌어지거나 터지지 않는 단단하고 꼼꼼한 마감이 정말 일품입니다. 항상 서드파티 케이스들이 한두 달이면 이 마감이 터지거나 망가졌는데 지금 보기엔 K안 케이스도 일단 마감은 좋아 보입니다. 한번 사용하며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애플 케이스에는 K안의 펜슬 홀더가 붙지 않아요. 정리하자면 사용성이 충분히 좋고 잘 만들어진 케이스라 생각합니다. 둘의 가격을 비교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짜플 펜슬로 알려진 스타일러스입니다. 몇몇 상표로 나온 것 같은데 형태나 기능은 같은 제품인 것 같아요. 끝부분에 톡톡 두드리는 걸로 끄거나 켤 수 있습니다. 충전은 USB-C 타입으로 합니다. 애플 펜슬 2세대와 비교하면 조금 더 길고 두껍습니다. 하지만 쥐고 쓰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고 편하네요. 특징을 살펴보면 필압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힘을 줘도 같은 굵기만 그려집니다. 애플 펜슬이 자유로운 두께로 그려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조금 특이한 점은 기울기가 지원되는 브러쉬를 고르면 이렇게 기울기에 따라 눕혀 그리기 효과가 가능한 겁니다. 기울인 상태에서 힘을 줘도 진해지지는 않지만 몇 번 겹치면 그라데이션 효과가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조금 번거롭고 덜 예쁘긴 하죠. 물론 애플 펜슬은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필압이 필요 없는 이런 그림, 예를 들면 이모티콘 스타일,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기본적인 필기에도 적당히 어울립니다. 하지만 좋은 점이 또 있다면 이렇게 전원을 켜고 연결 과정 없이 바로 서로 다른 아이패드에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자석으로 옆면에 붙일 수는 있지만 충전도 케이블로 해야 되고 필압이 없으니 간단한 그림이나 필기에만 어울립니다. 가격 차이가 매우 크니 사용 용도를 잘 고민하신 뒤에 알맞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원래 필름을 절대 사용하지 않았어요. 선명도도 떨어지고 색이 달라지는 느낌이어서 그랬죠. 그런데 종이 질감 필름도 한번 써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겨 구매를 해봤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며 제가 그동안 왜 필름을 안 썼는지, 그래도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한동안 써보기로 했는지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제품은 신지모루 종이 질감 필름입니다. 그냥 쿠팡에서 빨리 오는 가격 싼 필름을 골랐어요. 일단 제가 이런 질감이 있거나 무반사 혹은 지문방지 필름을 절대 쓰지 않았던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빛을 비추면 빛 번짐이 굉장히 심해지는 게 보이시죠? 필름 없는 화면을 비추면 빛이 번지지 않고 그림이 명확하게 잘 보입니다. 밝은 공간에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화면이 뿌옇게 보이는데 잘잘한 질감들이 보여서 그림을 확인하는데 불편함이 생깁니다. 이런 빛반사를 줄이기 위해 애플에서 꽤나 노력해서 만든 유리라 더 큰 차이가 납니다. 빛반사가 심하면 눈의 피로도도 커지기 때문에 색과 형태를 잘 봐야 하는 직업 특성상 많은 불편이 따릅니다.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필름을 한번 반 잘라봤습니다. 이 세 개 선명도와 빛 번짐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사실 꼭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펜을 가는 느낌이라 화면에 이렇게 미세한 가루자국들이 남습니다. 너무 오래 쓰면 펜이 점점 갈리긴 하겠어요. 그래서 제 결론은 색상을 정확하게 봐야 하는 사람 혹은 눈이 나쁘고 쉽게 피로해지는 사람은 필름 없이 쓰는 걸 추천드리고요. 필기를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유리의 미끄덩 느낌이 너무 싫은 사람 필름 없는 아이패드가 하나 더 있는 사람은 종이 필름 추천합니다. 저는 작업용 필름 없는 아이패드가 이미 있기도 하고 이 사각사각 느낌이 꽤 마음에 들어서 아이패드 미니에서는 종이 질감 필름을 계속 써보려고 합니다. 오늘 리뷰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이 아이패드 미니 6세대 그림쟁이용 리뷰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